고민견을 한번 저희가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어떤 고민이 있는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다미 마루랑 칠천지 온수지간인 아이가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짖고 싸우고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요. 네, 저희 집에 침입사가 있어서 제보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우리 사랑이를 너무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타리까지 쳐놓은 상태인데 꼭 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마리가 있으면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내용인가? 그런 게 예상이 되죠? 동네 평화를 깨고 있는 개인 모양. 한 동네면 또 도대체 개를 몇 마리를 갖다가. 예. 조금 걱정이 되지만, 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자, 도담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리트리버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다미 마루 보호자입니다. 그러네요. 쌍둥이 같네. Yeah, 도다미는 골든 리트리버 종류고요. 그리고 나이는 5살이고 그리고 마루는 그리고 나이는 4살 역시 수컷입니다. 도다미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애월에 있는 그 공장 싱크대 공장 같은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도다미를 먼저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도다미랑 지내면서 마루가 태어났기 때문에 도다미가 아빠고 마루가 아들인 부자 관계입니다. 네, 저는 제주 생활한 지 이제 5년 차 되고요. 이렇게 마당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에서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상적인 환경이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아빠. 엄마 보호자입니다. 사랑이는 진돗개고 3살 수컷입니다.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아이구나. 이쁘고. 네, 그렇더라고요. 사랑스러워서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남편분은 제주도 사람이고 저는 이제 육지에서 내려와서 결혼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귤 농장에 놀러 갔다가 진돗개가 새끼를 낳는데 가정 분양해서 데려온 아이입니다.